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치매 하면은요, 가장 걱정되는 게 간병비와 생활비죠.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종신토록 이 생활비를 주는 보험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프랜의 강의 시간에 평생 보장받는 이 치매 보험 준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치아 보험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비가 57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오늘은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지킬 수 있는 치아 보험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보러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힘차게 보험플랜 119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보험플랜 119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혹시 오늘도 깜빡하고 무언가 까먹거나 건망증에 대한 걱정하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 실제로 치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특별히 평생 동안 종신토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현수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누구나 걸리는 질환은 아니지만 또 어느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질환도 치매인데요. 아직까지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시청자님들께 오늘 많은 여러 가지 팁을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치매, 너무나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시는 얘기죠. 걱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염려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치매라는 이 키워드 속에 알츠하이머라든가 전축두엽 변성, 특히 뭐 혈관성, 기타 등등. 그러나 치매에 대한 가장 정의는 정상적인 뇌에서 이 손상으로 인해서 이게 기억력이라든가 언어력이라든가 판단력이 떨어짐으로써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질환보다도 어쨌든 장애를 입게 되는 증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이 어원을 보게 되면 치매라는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치매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죠? 자, 정말 예전 좀 남일 같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식사들 하셨죠? 맛있는 거 드셨나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또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건망증과 치매를 뭐 의학적으로 하면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뭘 먹었지? 순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밥을 먹었던가? 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건 사실 조금 위험하실 수 있죠.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뇌에서 이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뇌가 막혀서 좁아지거나 이렇게 돼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럴 때 보통 치매, 특히나 이럴 때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얻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사람이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가 위축되고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정상인의 뇌세포보다 치매세포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적으로 오늘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우리가 65세 이상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연 내가 치매일까 아닐까를 의심한다면 오늘 이 자가 테스트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영향 미적으로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것, 저것 등의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사 좀 귀찮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는 좀 성격 변화가 있다고 하시면 요것도 사실 치매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 우리가 보통 영상 매체 보면은 길을 못 찾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경우가 계속 비일비재하다면 요것도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되는 편입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죠. 제가 예전에는 핸드폰을 들고서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기 손에 있잖아 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경우도 치매를 의심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익숙하게 잘 했던 일인데도 계속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리고 이건 분명히 맞는데도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 그리고 별일이 없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요럴 때도 사실 치매가 의심되고 이런 정도까지만 되면 안 되겠지만 막 헛것이 보인다거나 막 헛소리가 들리는 이런 경우에도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기 해당되시는 거 없으시죠? 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치매를 정말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편한 의원이나 이런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인지 검사부터 이제 뭐 MRI를 찍는 뇌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치매의 대표적인 그 초기 증상은 언어,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런 분, 그러니까 언어력이 감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좀 변화되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해야 될 때 물론 실수도 하겠지만 이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도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 초기 증상을 보면 성격이 변한다고 해요. 예전에 온순하던 사람이 난폭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활달했던 사람들이 소심해진다거나 이런 성격 변화 등이 있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보통들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치매의 원인, 치매의 초기 증상을 말했지만 왜 치매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자, 33%를 차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 우리의 대체 어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간병 비용의 부담일까요? 기타의 의견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간병 비용의 부담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물론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장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면은 되니까요. 자, 일단 치매가 발생되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치매를 늦추게 되는 방법은 있지만 딱히 치료를 완쾌해주는 아직 약은 발병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일까요?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믿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물론 그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또 나라에서 해주는 혹은 또 이런 외부적인 도움도 받는 이런 간병비나 또 장기 요양에 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간접비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그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현재 5년 정도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아니셨고 그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5년 정도 경과하신 후에 지금도 치매 환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발견이 되고 나서 물론 저는 자녀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거는 병원을 어디를 해야 되나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 또 차후에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많은 복지로 인해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 간접비. 자, 일단 치매 환자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은 장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은 소모품들 들어가겠죠. 기저귀라던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약비 또 드시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영양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첨가하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치매를 발병되고 나선 가족에서 돌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노치원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불리죠. 이런 센터를 가고 그 후에는 요양병원 그리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단계적인 걸 거쳤을 때 우리가 비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과 비가 있습니다. 간병인 그리고 간병비. 치매는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치매 환자는 절대 혼자서든 어떤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동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단지 사람만 필요할까요? 바로 비. 비용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비용 문제, 간병비. 이게 또 간병비, 이게 또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는 치매로부터 과연 안전할까? 현재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중에 67.2%가 경증입니다. 아직 치매를 발견을 했지만 아직까지 치매가 중증까지 가지 않은 환자들이 무려 40%인데요. 아주 경도적으로 뭐 건망증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경도 치매라고 말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생기는 것부터는 우리가 경증 치매지만 이 정도는 정상 활동이 가능한 범주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될 때부터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그다음 장소에 대한 그리고 기억력 다 감퇴되고 쇠퇴되기 때문에 이럴 때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이 그냥 얼마만큼만 비용을 해서 내가 보충을 받고 그 이후 괜찮을까? 아니죠. 긴병 없는 효자 없는 이 치매는 치매 발병되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에 또 치매보험에 이 치매 비용, 간병비가 필요한 이유죠. 치매보험의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자,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단비를 일단 지급해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환자분 치매십니다 라고 했을 때 진단비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증이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CDR3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때는 납입면제가 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부터 가장 제가 오늘 외치고 있는 치매 간병비를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정한 약속된 금액을 정액 지급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표준형이나 무해지형 중에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단, 이 치매보험도 가입하신 후에 1년 후부터 보장된다는 것은 꼭 체크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한번 볼까요? CDR 1, 2, 3, CDR 1, 2, 3, 경증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 저는 예시로 경증치매일 때 500만 원의 진단금을 받고요. 그리고 경증 치매 이후에 중등도 치매 CDR 2일 때 5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CDR 3 중증 치매일 때 1000만 원의 진단금이 다시 지급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간병비를 종신토록 보장받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돈되실 수 있는 부분 좀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과 CDR 척도라는 거, 그러니까 CDR을 나눌 때 그 CDR 1, 2, 3 계속 CDR, CDR 하는 게 뭘까? 장기 요양 등급은 행동 장애를
맞는, 맞는 부분이라면 얘는 인지장애. 그러니까 즉 장기화형 등급은 치매도 포함이 되지만 뭐 뇌졸중이라든가 혹시 상해 사고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똑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장기요양 등급을 나라에서 책정해 주는 거고요. CDR 척도는 나를 진단한 의사가 CDR 1, 2, 3, 1급부터 5급, 1급이 낮고 5급이 높아지는 이런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 어머니, 치매 앓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요양 등급으로 2급이세요. 그런데 CDR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2급이 나왔지만 CDR로도 2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신 상태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견납 90세 만기로 저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자, 보험료 보고 조금 놀라지 않으세요? 예전에 방송 봤을 때보다 훨씬 좀 부담이 없는 보험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장에 충실한 보험인데요. 남자 기준으로 40세 34,540원, 그리고 여자 기준에 42,510원. 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도 혹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혈관 쪽에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60세에도 한번 문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남성분들 6만, 여자분들 7만 원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도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그런 그 수치가 있는데 요즘에는 치매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건 솔직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치매 보험 궁금해하셨다면은 요 보험료를 보시고도 아마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중 정리는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효라는 그림을 좀 띄워봤는데요. 사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저는 사실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는 제가 한 번도 효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저는 지금 현재 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치매보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치매를 저처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 치매보험에서 궁금하셨다면 여러분들 꼭 이번 명절을 쯤에서 우리 이렇게 효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치매라는 질병이 참 무서운 게 후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태가 진행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고 그것도 10년 넘게 사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간병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회사들처럼 뭐 10년 받고 15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토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달 뭐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40, 50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4, 5만원인 거, 이것만 보고도 많은 전화 문의를 주실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방송 보시고 치매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 문자를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2842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이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가입의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몇 살까지 가입이 될까요? 아마 제가 이제 보험료 예시를 40세부터 했기 때문에 한 요쯤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보험 가입 그 연령은 35세부터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무려 75세까지 가입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35세부터 75세. 사실 알츠하이머는 피해갈 수 없는 나이와 비례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좀 빠르게 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왔는데 이번엔 유병자분이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0982님께서 혈압약을 먹는데 약을 이렇게 먹는 나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유병자는 어떨까요? 네, 사실 어떤 보험이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치매보험만큼은 뇌나 이런 그런 혈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서는 사실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 외에 고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그리고 암을 겪었던 분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좀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뇌 쪽으로 문제만 없으시면 유병자분들도 부담 없이 가입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현수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정리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치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보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식사를 하고 막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치아 보험을 딱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네. 내가 이렇게 치아가 건강하니까 밥도 좀 맛있게 먹을 수 그쵸.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점심 어떤 걸로 드셨어요? 마침 제가 굉장히 또 큰 햄버거를 먹고 왔거든요. 햄버거를 드셨구나. 네, 제가 만약에 네. 치아가 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거 먹기에도 좀 힘들죠. 부담스러웠을 맞아요. 것 같고요. 그러셨을 거예요. 세상에 참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 먹방 하는 거 요새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위가 얼마나 크길래 저걸 다 먹지라는 네. 생각도 들지만 한 가지로는 저 오랜 시간 저걸 먹으려면 이가 진짜 튼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나보는 것처럼 네. 씹고 못 듣고 맛보고 즐긴다라는 네. 이거를 이제 뭐 치아 관련해서 뭐 광고를 할 때도 그렇죠. 쓰는 말이잖아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치아가 예전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많이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치아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지를 여실히 느껴주는 그 단어인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조상들도 이 치아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이와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은데 유독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치아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뭐 알턴이가 빠진 것 같다, 배 먹고 이닫기 등등 쭉 보시면 네, 그러네요. 네, 여기서 MC님은 몇 가지 정도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이거는 딱 못 들어본 거다, 못 들어본 거라기보다는 오늘 치아보험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속담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였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해서 요긴한 게 없어도 어떻게 보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거대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데 요새는 어떤가요? 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네. 삶을 좀 즐길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요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이 없으면 임플란트로 산다. 아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네. 결국 나이 들면은 굉장히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임플란트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관련된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전 마지막에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이 속담이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소중함을 이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속담인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은 이가 사랑하는 자식보다 그렇죠. 낫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맞아요,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치과를 가기를 좀 무서워했고 저도 무서워했는데 그쵸? 어렸을 때 무서웠던 이유는 의사 선생님도 무섭고 장비의 그 네. 소리도 너무 맞아요. 무서웠거든요. 네.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얼마가 또 나올까 돈이 네. 무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돈 때문에 치과 가서 치료받는 아픈 고통보다도 돈이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치아의 경제적 가치를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분석을 해봤는데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뭐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이렇게 얼마 정도 되는지 표현한 게 이제 치아의 경제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치아 한 개당 무려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요? 네. 한 개당 3천만 원. 한 개당 3천만 원인데 네. 보통 성인 치아가 28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평균적으로 한 8억 4천만 원. 와, 비싼 줄은 알았는데 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뭐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그만큼 치아가 우리한테 참 소중한데요. 이 치아가 보시면은 어른들에게는 더 무서운 질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지금 여기 할머님께서 네. 임플란트 일단 돈이 얼마냐라고 묻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뭐 유명한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따온 건데요. 임플란트 하셔야 합니다. 잇몸이 튼튼하시니까 임플란트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네.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죠. 네. 오징어를 좋아하시는데 오징어를 먹을 수 없는 그 심정. 그 심정은 네. 왜 그러냐면 치과에 대해서는 고통보다도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가장 이제 만만한 자식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아버마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아 엄마 그냥 좀 비싸지 않은 틀니를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조금 속상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돈 때문에 못하면 정말 좀 속상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실제로 치과 가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돈이 뭐 어떤 치료에 따라서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치료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과 치료를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아파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 치과에 대한 비용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를 보시면 경제적인 이유가 1위로 33%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치과 치료를 할 때 치아 하나당 치료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57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당 57만 원이면 네, 이 치아라는 게 계속 빠지고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렸을 때 한번 이제 이갈이를 하고 나서는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은요 저희가 그 실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실비에서 보장이 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의료보험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많이 이제 급여나 비급여 항목이 확대되고 있고 보장을 많이들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받는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조금 나눠봤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뭐 충치나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 하는 것, 또 이를 뽑는 발치라든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들은 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요. 주로 많이 치과 치료를 하실 때 많이 들어보신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크라운 등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이 거의 다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죠. 비급여에 오히려 저희가 자주 할 만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실비만 좀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치과 치료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나 치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또 그 전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과 치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두 줄기로 되어 있고요. 기타 치료라고 해서 잇몸이나 뭐 신경 치료 같은 스케일링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기타 치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치아 보험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보존과 보철 치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뭐 치아를 떼우는 치료도 있고 소위 뭐 덮는 치료도 맞아요.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보존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 치료라는 것은 최대한 나의 자연 치아를 살리는 수준에서 썩거나 나빠진 부분을 이렇게 긁은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떼우는 거를 말하는데요. 특히 보존 치료를 보존 치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말감이나 세라믹, 금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떼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치아 하나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가 되어 있고요. 이 치료 단계에서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 치아 전체를 씌우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이렇게 치아가 처음에 보존 치료를 통해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한 번 나빠진 치아는 다시 원상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연쇄적인 반응으로 연쇄적인 반응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치아들을 뽑아서 다른 치아를 심거나 아니면 틀니를 하거나 다른 치아에 걸어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입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치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이런 치료들을 갑자기 하려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죠. 준비가 필요하긴 한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지금 좀 보장을 받고 싶은데 치아 보험 지금 가입하면은 언제 받나? 뭐 보통 가입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치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암이나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암이 꼭 권리라고 해서 이 보장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쵸. 그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개념이라면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100% 보장을 받기에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지 유의사항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고지사항인데 가입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몇 가지를 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가입하시려고 했는데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처럼 현재 틀니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 이력으로 충치나 여러 가지 치료나 시술들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뜻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치아보험 바로 말씀드린 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책이나 감액 기간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어떻게 그 보험사마다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시청자분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비교해 주실 보험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비교해 드릴 거는 A사와 B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가 15세에서 A사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70세,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65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A플랜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존의 치아보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납입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지만 B플랜 같은 경우에는 15년 갱신형으로 조금 더 갱신기간이 길죠. 그리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감액기간입니다. 앞서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감액기간이 짧은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B플랜의 1년 그리고 기존의 보험에서는 2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장을 바로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B플랜에 대해서 이제 감액 기간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0일을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건 네.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인 맞습니다. 거고 이제 90일이 지나고 나서 언제부터 진짜 100% 보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가입하고 얼마나 지나면은 뭐 100%를 받는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 A플랜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B플랜 같은 경우는 1년만 기다려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보장을 받으려고 치아보험을 가입했는데 2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1년 만에 보장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충전 치료를 금으로 했을 때, 그리고 크라운 치료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각각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5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걸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00%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1년 만에 받을 수 있으면 더 비쌀까요? 1년 만에 받을 수 있으면 비쌀 것 같죠? 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A플랜의 A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4만 원에서 9만 원대,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3만 원에서 7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7만 원대인데 벌써부터 남성만 봐도 B사가 60세에서 참 저렴 7만 원대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더 쌉니다. 게다가 갱신기간도 15년 갱신인데도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비사가 조금 지금 보시기에도 제 마음이 좀 많이 기우는 것 같죠? 네. 벌써 좀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치아 보험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뭐 웬만하면 시청자분들도 빨리 가입하고 빨리 보장받길 원하시니까 그렇죠. 최종 원픽에 대해서 왜 원픽인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치아보험에서는요. 감액기간이 짧고 가입하신 후 1년이 지나서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한 비사를 추천드리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여라도 말씀드렸던 보험료가 조금 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그 질병, 암 같은 질병은요, 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치아는 누구나 언젠가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치아보험 소개해드렸는데 보통 면책기간 지나고 감액기간 2년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비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고 1년 뒤에 100% 보장 가능하고요. 그 전에도 절반의 보장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보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전화번호 보시죠.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인데요. 네. 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저기 갱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보험료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뭐 다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예. 종신보험에 대한 그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도 있으신 걸까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조금 있으신 거네요. 네. 자녀분들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10대 17, 14살 이렇게 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의 확인을 원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도 원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그럼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M손해보험에서 세 건 모두 가입해 주셨고요. 유병력자 실비, 간편 건강보험, 그리고 간편한 정기보험까지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네요. 네,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갱신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고요. 게다가 보험료가 바꾼다면 얼마 정도 될지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데 생명보험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셔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가 고민이시라고 하시네요. 박성은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증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네, 일단 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그 M손해보험에 지금 유병자 보험으로 실손해료비 네. 보험이랑 건강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가입 시기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최근에 전부 다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네. 이렇게 가입하시게 됐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그 남편이 좀 아프고 이러니까 네. 요거 뭐 아파도 보험 가입이 된다 그래서 제가 유병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일단 네. 지금 그러시면은 이제 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많이 느끼시고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네. 가지고 계신 내용이 좀 갱신이 되는 내용이셨어요. 아,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심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오늘 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네. 이제 손해보험사 쪽으로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증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님, 그 M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유병자 보험으로 이거는 단독 실손으로 이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뭐 더 볼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보장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네, 두 번째 M손해보험의 간편 건강 네, 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시면은요. 뭐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라던가 수술비가 다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이제 종수술비로도 해서 전반적으로 보장을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시청자님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예, 이제 예. 갱신이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쵸?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몇 살까지 그 보험료를 내셔야 할까요? 글쎄요. 길게 이거 보험료 오르면 길게 못 낼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근데 네. 이 보험은 만약에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원하시면 100세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나이가 56세로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갱신을 하시게 되신다면 두 번은 더 갱신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이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지금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장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신다면 한 몇 번 정도 더 보장을 받으실 거, 갱신이 될 것 같으세요? 계속 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거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네. 되시잖아요. 100세까지 네. 가져가시면 15번은 또 갱신이 되셔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되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네. 최근에는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첫날부터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을 직접 부르시고 나중에 네. 영수증만 이제 첨부하셔서 이제 입원비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내용은 20년 동안 이제 갱신이 되어서 이제 보험료가 변동이 없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아. 내용으로 좀 대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M손해보험의 정기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하셨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러신데 네네. 이제 20년 동안 이제 보장을 받으신 내용이시기 때문에 75세까지 질병 사망이라던가 상해 사망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내용이세요. 근데 네.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질병 사망인지 상해 사망인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보장이 나가게 되는데 혹시 원인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이거 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잘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건지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한 건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나이가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사로 그냥 사망을 하셨어요. 네, 나이가 드셔서. 근데 그거 또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사망하셨는지 상해로 사망하셨는데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것도 사망보험에서 그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생명보험으로 이제 사망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그게 정기보험일 수도 있고요. 또 종신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다 지급을 해드린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의 내용으로 제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최종적으로 네, 가입에 대한 이제 보험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린다면요. 엠손의 그 유병자 실손의료비 보험은 당연히 이제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편 건강보험, 정기보험의 경우는 제가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에 이제 생명보험에 착한 종신보험으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정기보험과 그 종신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종신토록 보장받으시기도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환급금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좀 추가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20년 납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되시는 내용으로 또 간병인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으로 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도움 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년마다 오르는 보험을 계속 들고 가시는 거는 조금 불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편 건강보험이랑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으로 좀 리모델링해 드렸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일단 갱신도 사라지고 총 내는 보험료 자체도 3천만 원 가까이가 줄어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사망 보장 자체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보장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문자로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엔 2843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방송 보시고 치아보험 정말 꼭 필요하냐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자, 함부로 전문가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실까요? 네, 치아보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안 좋아진 이는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 이가 지금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별로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잇몸이 안 좋다면 언제고 이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조금 더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하신 게 좋고요. 이 치아가 아픈 고통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곧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아보험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젊을 때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내가 좀 1년 뒤에는 치과를 꼭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로 치아보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보험플랜 일리고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